형, 아, 차 협찬 받으러 간다며 여기 왜 왔어? 협찬 받으러 온 거야. 너 차 협찬 안 받잖아. 괜찮았어? 준비야. 뭐? 오트라인의 최고의 핸디캡 약점인 거야. 돈이 없다? 안타깝게도 신차 리뷰가 좀 약하죠. 근데 원래 우리 모토가 독자분들한테 차를 받아서 하는 게 모토였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신차 리뷰가 좀 늦긴 늦지. 사실 오늘 내가 여기 8시리즈 상담 신청했어. 산다고 살 것처럼. 근데 네가 나는 상담을 받는 척을 할 테니까 네가 이걸 협찬으로 좀 보려고. 아, 내가 꼬시라고? 어. 우리 사실 코롱에서 협찬을 몇 번 받았어. 근데 그 담당자분한테 대놓고 얘기하니까 8시리즈는 지금 안 된대. 안 된대? 어. 시승차가 없대. 근데 우리는 촬영하려면 적어도 막 3박 4일은 해야 되지. 그치. 어. 여기 장점이 있어. 담당자가 리뷰 내용 터치를 안 해. 아, 진짜? 어, 우리 그때 X2 엄청 깠잖아.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협찬은 협찬이고. 하여튼 지금 오시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또 처음 8시리즈 좀 산다고. 아, 예. 굉장히 핫하죠. 새로 출시가 됐고. 예. 네. 근데 시승하려고 했는데. 저희 좀 멀리 갔다. 예, 멀리 좀 갔다. 얼마나 멀리? 아, 상상하신 거 그거. 아, 차는 최소한 3박 4일은 타봐야지. 아, 좀 알 수 있지. 우선 부산 갔다가 연락드리자. 실례지만 나이가? 저 올해 36입니다. 동생. 동생. 형 알아? 아니, 그럼요. 많이 뵀죠. 형 인싸야. 구독 중입니다. 구독 중이야? 네. 코롱에서도 유튜브 하고 있잖아. 아니, 저희도 유튜브 채널. 독자가 아직 조금 많이 그냥. 모트라인에서 많이 홍보해 줄게. 소속들이 이름 써가지고. 제 이름을요? 응? 사장님 보시고, 으아! 야, 쟤 누구야? 당장 영업팀 그걸 믿지 말고 위로 올려보내! 제가 지점장님께 한번 말씀을 좀 잘 드려봐가지고, 대신 좀 구입을 네. 좀 해주시면. 아, 구입? 네네. 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어요. 네, 저는 못해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환불 정책만 잘 알아. 잘 탈게. 조심히 다니고. 알았어, 알았어. 걱정 마. 차도 좀 같이 조심해 주시고. 사람이 먼저야. 아, 네, 사람이 먼저. 네, 안 다치시면 사람이 미래다. 예, 예. 파이팅! 네, 파이팅. 사고 나도 안전하다고 했잖아. 아니, 언제 생기시면 전화 주시면. 미션 석세스. 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에픽모터스입니다. 오늘 차량 BMW 8시리즈예요. 예, G15더라고요. 예, G15. G14부터 예. 14가 컨버터블? 컨버터블. 15가 쿠페. 16이? 그랑쿠페. 예. 이게 1세대가 아니죠? 예, 이게 두 번째 모델이죠. 두 번째 모델. 네. 잠깐 끊어지긴 했었죠. 그렇죠. 99년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조금 6시리즈랑 8시리즈랑 왔다 갔다 해요. 오버랩이 된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1세대는 E31이라는 코드명을 가진 예. 1989년도에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차들이 별로 없을 때니까 좀 획기적인 디자인과. 와, 너무 멋있었어요.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 전 전격 배트 작전이라고 옛날에 나이트 라이더라는 외화드라마. 아니, 파이어버드인데 그것처럼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네, 그 헤드램프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뭐라 그런지 알아요? 팝업 라이트. 보통 이제 저희가 팝업 헤드램프라 불렀는데 네. 그게 리트랙터블 라이트래요. 아, 리플렉터블 라이트. 어려워요. 리트랙터블. 예. 네. 좋네. 그때도 6시리즈가 옛날에 원래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맨 처음에 이제 E24죠. 예. E24 6시리즈. 쐐기형. 예. 맞아요. 헤드라이트 동그랗게 박혀 있고. 예. 본네트가 이제 앞으로 열리는. 예. 그때도 이제 8시리즈가 나왔을 때 이거 6시리즈 후속 아니야? 이런 오명이 있었었어요. 근데 8시리즈를 그러니까 E31을 개발할 때 예. 원래 6시리즈 후기형으로 개발한 건 맞아요. 좀 더 럭셔리하게 그래서 윗급으로 걸로 나왔죠. 처음에 12기통이 나왔어요. 5.0. 5.0.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최초 양산형 12기통 차. 어. 거기다가 이제 6단 수동을 물렸 5단인가 6단 수동을 물렸다고 하는데 예.
판매 대수가 저조해가지고 이제 12기통에서 V8기통으로 내리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M6 엔진 M6 엔진 4.4 그 엔진으로 해서 840이 나중에 추가됐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8 시리즈는 위상이 어땠나요? 애매했죠. 슈퍼카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랜드 투어러 우리가 말하는 GT카 성격도 좀 아니고 좀 그래서 단종된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90년대 그 걸프 전쟁 나면서 이제 유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연비 안 좋은 차들의 수요가 바로 타격을 입죠. 그러니까 좀 비운의 차다. 그리고 저는 이 차량이 좀 인상이 깊어요. 그 1세대 차량이 제가 어렸을 때 그 큰 고모부가 미국 분이세요. 그래서 그 유엔 빌리지인가요? 예, 유엔 빌리지. 예. 거기는 아파트에서 방학 때 거의 살다시피 했는데 이제 침대에 누우면 이불을 이렇게 덮어줘요. 예. 그리고 방문을 딱 닫고 나가시는데 방문을 딱 닫으면 그때 8 시리즈 브로마이드가 딱 붙어 있었어요. 아, 벽에. 벽에. 네, 엄청 큰 브로마이드가. 빨간색. 빨간색. 근데 BMW가 그 8에 대한 숫자를 되게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8? 뭐 8 시리즈 뭐 있나요? 8 시리즈하고 G8. G8하고. 예, G8 있고 I8. I8. 다 판매량은 저조한데 상징성은 뭔가 다 최신 기술을 넣은 것 같고 뭐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8을 이번에 내면서 럭셔리 이제 완전 럭셔리 이제 쿠페 그냥 쿠페가 아닌 럭셔리 쿠페를 냈는데 사진 한번 낱낱이 뜯어봐 주십시오. 이 엔진은 어떤 엔진인가요? B58 B30 M1 M1 B58이 이제 N55에서 B58로 왔는데 뭐 달라진 점들이 있나요? 달라진 점은 이제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흡기 매니폴드에 지금 보면은 그냥 흡기 매니폴드 같은데 이 안에 수냉 쿨러를 내장했다. 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인터쿨러가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안에. 그러면은 리스폰스가 더 좋아지겠네요. 배기 라인이 가까우니까. 그렇죠. 라인이 짧아지고. 그리고 이제 BM이 예전부터 이제 흡기 쪽에 흡기가 이제 흐르는 길을 컨트롤해주는 디사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디사 밸브라고. 아, 이 246 때부터 있었던. 네,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으면 컨트롤 어떻게 해요 이제? 안 해요. 안 해요? 네, 없습니다. 안 해도 이제 기술로 커버가 됐나 보죠? 근데 뭐 없는 메이커 많잖아요. 거의 다 없었죠. 네. 과급이 달리면서 NA만큼 흡입 컨트롤러 출력을 이제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뭐 의미 없죠 솔직히. 그렇죠. 과급은. N5 때부터 직분사 엔진이었고. 예, 직분사 터보. 예, 직분사 터보. 터보는 트윈 스크롤 터보. 그리고 이 엔진은 터보에 직분사에 그리고 여기 밸브트로닉. 밸브트로닉. 예. 그 기술도 들어가 있죠.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왔었는데 그게 그럼 어디로 간 건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기술이 발전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요 안으로 컴팩트해지게 들어간 다음에 모터도 요만하게 작게 바뀌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여기가 모터. 그리고 이 헤드커버 두께도 많이 많이 낮아졌어요. 많이 낮아졌어요. 전에는 한 이만큼 튀어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엔진은 바노스는 있는 건가요? 바노스도 있죠. 근데 보면 앞쪽이 이렇게 전이랑 다르잖아요. 이렇게 거의 없다시피 끝나잖아요. 다 뒤로 갔어요, 뒤로. 아, 뒤쪽으로 이제 요 뒤쪽으로 다 넘어갔고. 그러니까 뒤쪽으로 타이밍 체인 건 거는 이제 뭐 아우디가 거의 많이 하는데 무게 중심이 무게 배분이 안 좋잖아요, 아우디가. 그래서 최대한 뒤쪽으로 무거운 걸 다 실으려고 하는데 BM이 그거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뒤쪽에 체인이 있으면 메인터넌스 쪽은 안 좋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엔진을 내려야 돼. 엔진을 무조건 내려가지고 갈아야 되니까 미션을 분리해야지 그 뒷판을 뜯고 그 다음에 체인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비성은 좀 안 좋아지고. 대신 뭐 얻는 게 있으면 있는 것도 있어야겠죠 뭐. 아무튼 뭐 그런 특징. 그리고 그 배기 매니폴드가 없어졌어요. 배기 매니폴드 형상까지 헤드로 이제 형상을 한 다음에 바로 터빈이 꽂히는 형태가 됐죠. 지금 그렇게 만드는 게 거의 추세예요. 아마 앞으로 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게 더 효율이 좋나요? 이제 그 엔진은 특이하게 열이 최대한 빨리 올라가요. 이 엔진이 작동할 때 최적의 온도가 있기 때문에 열을 막 군데군데에서 열 나는 곳에서 열을 뺏어와야겠죠. 그러니까 열이 빨리 오르고 그리고 열 효율이 좋아지죠, 그렇게 하면. 아,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엔진
클로스 데크 블럭이라고 해가지고 그 N5 때는 엔진이 이제 피스톤이 들어가는 게 있으면은 그 옆에 테두리가 있잖아요. 슬리브 다 뚫려 있는. 다 뚫려 이렇게 막 뚫려 있는데 얘는 다 막혀 있어요. 그게 이제 예전 방식. 그렇게 하면 뭐 좋은 점이 있나요? 내구성이죠, 내구성. 아, 옆에 슬리브만 슬리브처럼 이렇게 박혀 있으면은 나중에 뭐 과급이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냉각에 중점을 뒀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으니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요새 계속 이렇게 나오죠. 예. 이슈. 이슈가 요즘 다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와 노출돼. 엔진에 최대한 가까이. 예. 메인 배선을 최대한 짧게 만들라는 거고. 그 구동액 통이 여기. 예, 하나 있고 옆에 건 통은 뭔가요? 이건 이제 과급류. 아, 이거 스냅 쿨러. 예. 보조 탱크고. 저 반짝반짝 있는 게 뭐죠? 고압 펌프. 고압 연료 펌프. 연료 펌프. 그러니까 얘도 연료통에 저압 펌프 있고 여기에 이제 캠의 리프터로 작동하는 고압 펌프가 있죠. 그리고 특이한 게 연료 레일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어, 원래 보통 하나씩 하나로 그냥 쭉 이어져 있는데 하나인데 그냥 이렇게 해서 두 개로 이렇게 들어가죠. 오, 그러네요. 원래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얘는 트윈 스크롤 터보인데 트윈 터보가 들어가는 엔진이 있어요. 예. 그 엔진은 고압 펌프가 두 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한 개 한 개씩 가겠죠. 예. 뭐 그런 구조. 아, 예. 에어컨 가스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이거 주세요. 아, R1234YF. 아, 또 비싼 거 들어가네. 그리고 보니까 뭐 본네트 알루미늄이고. 펜더 알루미늄. 그리고 뭐 루프도 알루미늄? 예. 트렁크 알루미늄. 아, 좀 카본 루프 막 들어간다 가지고 여기도 들어간 줄 알았더니 얘는 그거는 MMA만 들어간다는 거. MMA. 예. M8에만 들어간다고. 아쉽네. 아무튼 뭐 비슷합니다. 뭐 구조는. 5시리즈. 와, 그냥 알루미늄의 향연 같아요, 그냥. 하체가. 전에는 다 스틸 막 많이 썼었는데 이제 8 시리즈 정도 오니까 다시 알루미늄으로 싹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무게가 1850kg이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알루미늄 쓴다고 가벼워지는 것 같지는 않다는. 강성을 확보하려면 뭐 거의 비슷한 무게를 써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유럽 차들 보면 특징이 이제 마감이 그렇죠.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터보차 같지 않게 아직 없죠. 인터쿨러 라인들이 없어요. 뭐 어떤 뭐 복잡하게 뭐가 보이지가 않아요. 예. 이제 터보 엔진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계속 발전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 어? 이거 쌩? 스틸 재질? 알루미늄. 와. 네.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가 이제 프론트 멤버인데. 예, 프론트 멤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한 번 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여기서 한 번 더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역할을 이제 밑에 언더커버. 알루미늄으로. 저놈이 같이 이제 보강을 같이 해준다. 생각보다 두께도 두껍고 무거워요. 아. 그러니까 저 역할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잡아주는. 그러니까 정비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넓으니까. 뭐 이렇게 휑하니 아주 만지기 쉬울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요런 구조. 예. 아주 마음에 들어요. 요런 브라켓들. 지금 이제 새로 나오는 BMW들이 요쪽 앞쪽에 스테빌과 이제 스티어링 그리고 멤버의 결합되는 형태가 잘 만들었어요. 그냥 딱 원래 있었던 자리 같아요, 그냥. 어색하지 않네요. 예,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 스타트 모터가 아주 갈기 쉽게. 그리고 흡음재가 소음 때문에 흡음재가 아주 딱 발라져 있네요. 디젤 차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리고 프론트 쪽 보면 뭐 5시리즈랑 똑같아요. 7시리즈나 똑같은 모양이. 아, 이번에 뭐 W15 썼다고 자랑을 하는데. W15는 이제 F 바디부터 썼죠.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이제 조인트, 볼 조인트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엄청 커요. 그리고 형상도 아주 튼튼해 보이는 형상. 예. 그리고 이 차는 X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약간 좀 복잡하죠. 아, 그렇죠. 이 가운데 등속 샤프트가 가운데로 쏙 들어가지. 쇼바에 뭐 전선들이 연결된 거 보니까 가뭄식 댐퍼, 전자 가뭄식 들어가 있는. 그렇죠. 차값이 얼마인데? 브레이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70mm. 와, 엄청 크네. 두께가 3.5cm예요. 예. 35T나 되고. 아, 브레이크도 엄청 커요. 포핀가요? 포핀데 브렘보. 브렘보. 예, 브렘보 제품이고. 패드도 깎아놨네요. 예. 예. 초기 음닥성이 좀 강했는지. 예. 깎아놓은 제품을 넣어놨어요.
예. 그리고 있고. 이 로터는 투피스. 예. 투피스. 네. 여기 보면 리벳처럼 이렇게 돼 있죠. 아 예. 예. 리벳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는 알루미늄일 거예요. 예. 여기는 스틸. 현가 화질량을 또 줄여주려고 또 살짝 노력을 했는데 1850kg. 사장님이 말하던 그 좋아하던 플라스틱의 흡음재 부직포재즈. 네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오. 그리고 보면 예, 움직임이 없죠. 요. 그리고 앞쪽에 브레이크 예. 덕트. 어 네, 브레이크 통해서 덕트. 네 브레이크 덕트. 요걸 빠져나가면은 요쪽에서 예 고기가. 요쪽에서 들어가서 하고 다시 또 하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프론트 디퍼런셜. 네. 그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샤프트는 이제 운전석 쪽으로 가죠. 예. 운전석 보통 이제 조수석 쪽으로 오는데 예. BM은 운전석 쪽. 그리고 이게 이제 E96라서 이쪽만 예. 배기구가 있는데 예. 이제 V8이나 뭐 되면 이쪽으로 오겠죠. 예, 양쪽으로 예. 올 겁니다. 50이 들어오면 아마 양쪽으로 나올 예. 거예요. 아, 미션이 ZF 미션인데 8단 미션. 네. 들어간 제품은 GA8HP50X. 예. 사륜이라서 예. 뒤에 X가, X가 붙죠. 붙고. 뭐 여기 말한 대로 8단 8HP에 예? 50. 예. 허용 토크 최고가 50짜리 이제 미션이 들어간 거죠. 이번에 좀 뭐 스포츠 미션을 다시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기어비가 좀 높더라고요. 540보다 얘가 가벼워요. 근데 연비는 한 1kg 정도 떨어져요. 그래서 왜 그런 했더니 기어비가 높아가지고 스포츠성 있는 세팅을 했다. 예. 그리고 이 사륜 시스템은 BMW X드라이브 앞뒤로 이제 완전히 뒤로 밀어주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료 효율 때문에 그런지 뒤로 100% 밀어줄 수 있고 그리고 터보 차라서 그런지 배기 파이프가 와 78 파이야 엄청나게 굵네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원형인데 네. 여긴 더 넓어 보이는 게 눌렀어요. 아 타원형으로 네, 타원형 눌러가지고 하나로 쭉 가다가 예. 두 개로 나눴다가 다시 하나로 묶었다가 예. 다시 두 개로 나가죠. 다시 두 개로 나가. 근데 앞쪽과 다르게 뒤에는 또 스틸 재질이 또 보여요. 그러니까 뒤 모양을 보니까 예. 그 오스리즈랑 똑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뒤쪽도 조향이 되죠. 예. 이 시스템이 HSR 들어갔는데 예. 많이는 안 줘요. 막 많이 줘봤자 막 15도 갈까요? 근데 이걸 움직이게 하려면 예. 뒤에 이제 붙어 있는 로어암이나 어퍼암 이 암들이 예. 약간 유격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 그러니까 볼 타입 예, 볼 타입으로 결합 방식으로 예. 여기랑 요 위쪽이랑 그런 방식으로 돼 있고 자 그럼 요 앞에 뒷브레이크 한번 보실까요 그럼 예. 어 뒤에는 똑같이 엄청나게 큰데요? 뒤에 370mm고요 370에 대신 두께가 22mm 그래도 벤틀레이트 타입으로 돼 있고 캘리퍼는 또 앞에 비해서 상당히 또 작아 보이는 예 원피스톤짜리 예. 그리고 뒤에는 어, 또 하드 재질이에요 부직포 같은 재질인데 좀 딱딱하게 예. 전체 부직포 뭐 특이한 게 또 있을까요? 특이한 게 예. 여기 보면 드라이브 샤프트 결합하는 게 아우디처럼 볼트로 하나로만 볼트로 바꿔요 예. 그리고 이런 게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기가 녹이 잘 나는데 예. 보시면 방청류가 쫙 발라져 있죠 예. 브리스가 쫙 발라져 있어요 아무튼 옵션으로는 설정할 수 있는데 스테빌라이저 전자식으로 이제 잡아주는 그리고 이제 BM에서 이렇게 다 나올 건가 봐요 스테빌링크가 이제 플라스틱이 됐어요 스테빌이 좀 두꺼운 편이에요 예, 굵은 편이에요 그 뒤에 서브프레임도 알루미늄 예, 서브프레임은 다 알루미늄입니다 그리고 여기 좀 인상적인 게 예. 보강 언더커버처럼 언더커버처럼 뒤에도 이렇게 철판으로 앞에도 이 재질 갖다가 그렇죠 보강을 해주고 여기도 아주 크게 예, 엄청 크게 되어 있습니다 해줬어요. 그리고 M 퍼포먼스 패키지 하면은 여기 이제 카본 립 예 스포일러도 달리고 한다는데 그거는 뭐 고객 취향대로 근데 이게 쿠페라 뒤가 짧아서 그랬는지 예. 두 개로 안 나뉘고 하나짜리로 썼네요 자 이렇게 지금 패시를 봤는데 사실 X드라이브가 티치가 고장이 좀 있었잖아요. 전에 이제 6 시리즈가 예. 그러니까 X드라이브 약간 좀 문제가 많았어요.
이번에는 뭐 바뀌었으니까 또 한번 기대를 해봐야죠. 그래도 뭐 개선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이미 뭐 만들어진 차량을 바꿀 수는 없으니 그런 차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리콜을 해줄 거고. 예. 새로 나온 거는 좀 바뀌길 바래야겠죠. 지금 보면 예. 좀 자동차 메이커들이 상향 평준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BMW만 쓰는 이제 밸브트로닉이라는 기술을 쓰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 뭐 엄청난 출력 차이와 뭐 다른 기계적인 차이를 느끼세요? 아니요. 그렇죠. 예. 신기하게도 BM이 2000년 초반에 엔진 기술을 이렇게 팍팍팍 치고 막 올려줬, 그러니까 예. 보여줬어요. 예. 근데 N에서 이제 B로 넘어왔는데 엔진 예. 코드가 그런 느낌은 안 주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뭐 전기차 위주로 이제 개발할 돈을 쓸 것 같아요, 글로. 아. 그렇죠. 네. 하지만 BM이 지금 쓰고 있는 뭐 밸브트로닉 기술 예. 그리고 어떤 뭐 그 쿨링 기술 예. 이런 거는 다른 메이커를 압도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기술은 있어요. 기술은 확실히. 네, 엔진 기술은 아마 탑이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BM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차는. 퍼스트 에디션이라 가지고 1억 3천 10만 원 비싸네요. 예. 뭐 그냥 뭐 얘기하면 1억이 넘네. 예, 1억 넘는 차입니다. 사실 5 시리즈 처음 나왔을 때도 저희는 뭐 쇠가 많아져 가지고 아 이제 안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장호영이 그때 그랬거든. 아 이건 모르는 거야. 기술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근데 오히려 소비자들의 반응은 승차감이 더 좋아졌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꼭 스틸 썼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이 차도 물론 다 좋아졌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6시리즈의 느낌을 살짝 지우기는 힘든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형은? 근데 그 좀 특이하게 예. 이런 특이한 특별한 차 특별한 예. 포지션에 있는 차들은 처음에 출고됐을 때 그 매니아들한테 욕, 개욕을 먹으면 대박이 나요. 근데 이 차는 개욕을 안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욕할 게 별로 없잖아요. 이러면 실패하더라고요. 네, 뭔가 진짜 파격적인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이 소비자들한테 어필하기 힘들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시고요. 자, 뭐라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